죽은 나사로를 살리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냥 잠시 기절한 나사로를 살린 게 아니고 죽은 나사로 살리셨어요. 잠시 기절을 했는지 죽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왜 진짜 죽었다라고 제가 말을 하고 있느냐? 바로 마르다의 증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 마르다들을 표현할 때 나사로의 그냥 누이 마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금 요한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진짜 죽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또 믿을 수 없는 분들은요, 잠시 기절한 사람을 그냥 살렸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은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런데 마르다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나사로의 시신은 부패가 시작되어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중동적이 있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훨씬 무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이 부피하기가 쉽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병원 안치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이렇게 냉장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여러분들 죽으면 대부분 이렇게 장례를 치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4일이 지났기 때문에 냄새가 났다라는 것은요, 이미 썩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죽은 지 나흘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이미 무덤인 굴에 시신이 하관된 상태였습니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이제 시신은요 굴에다가 하관을 시키는 상태였어요. 따라서 나사로는 잠시 기절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상태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처럼 완전히 죽은 나사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잠시 기절한 것을 그냥 살리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었는데 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면 총 7번에 걸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나옵니다. 총 7번이에요.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죠, 성경에서. 놀랍게도 7번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우선 구약 시대를 보게 되면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렸어요. 또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기적을 베풀었죠.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예수님께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렸고 또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듯이 베다니의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약시대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다비다를 살렸으며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유두고를 살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 당연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여길 수가 있지만, 구약의 두 분, 즉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죽은 자를 살렸어요. 놀랍죠? 신약시대 베드로 사도, 또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베드로밖에 살리지 못했어. 또 그 유명한 사도 바울,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쓰신 거예요. 실제 성경은 총 7명의 사람들이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 아니라 모두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모두 부활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활했습니까? 이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부활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들 7명의 사람들에게는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세 가지 공통점.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들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스스로의 힘만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죠. 그들 모두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엘리사, 베드로, 바울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들을 살리신 거예요. 바울이 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린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살린 것이 아니라 누가 살리셨다? 여호와 하나님. 마찬가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살리신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다음으로 그들 모두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기 직전의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죽기 직전인 12살 여자아이의 모습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딱 살아났더니 성인이 된 게 아니에요. 12살 때 죽었잖아요. 깨보니까 딱 12살 똑같은 거예요. 시간이 여러분 흐른 게 아니야. 몇 년이 흘러본 것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그들은 다시 살아난 이후에 일정 시간을 살다가 다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살아났지만 또다시 죽게 되었어요. 비록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했지만 또다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일종의 생명 연장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생명 연장을 한 것이다. 실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도 죽음에서 살아났지만 얼마 후에 나사로도 다시 죽었겠죠. 그렇죠 여러분? 뭐 어떤 것으로 죽었을까? 뭐 우리는 알 수 없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하지만 병들었거나 사고를 당했거나 또 노쇠하여 죽었을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나오는 이 일곱 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 모두 부활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부활은 다시 죽을 몸으로 살아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부활체는요,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죽지 않는 거예요, 부활은. 쉽게 말하면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거나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 부활의 참 의미라는 거예요. 부활은요, 썩지 않아요. 병들지 않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습니다. 그게 진정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를 비롯하여 성경에 나오는 살아나는 사람 모두 일곱은 나사로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살아난 사람 일곱 명 있죠? 그들 모두는 엄밀하게 말하면 부활이 아니라 소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념 정의를 잘 하셔야겠죠. 부활이 아니라 소생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해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기적을 보면서 신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인가? 우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덕분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들어보세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덕분에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총 7개의 표적이 나오죠. 또 7이 나옵니다. 7. 완전수예요. 완전수. 7은 완전한 거예요. 7명의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또 7개의 표적이 나와요.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신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 물 위를 걸으신 표적, 눈먼 자를 보게 하신 표적,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표적은 마지막 표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만드신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것에 불안을 느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총회를 열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총회가 벌어집니다. 내일 살펴볼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내어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나사로를 살리고자 자신을 친히 내어주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내가 나사로를 살리게 되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이거는 안식일을 어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의 인기가 다 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로 줄을 설 것이다.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총회를 열어가지고 자신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까지 하게 되어서 자신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 모를 리가 없습니다. 자신은 친히 내어준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고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친히 행하심으로 자신의 죽음이 결코 헛된 죽음이 아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더욱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에 나온 다음의 조항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실패자를 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고 여겼어요. 어떤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까? 바로 다음이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압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리셨잖아. 나무 십자가에. 그걸 보면서 야 예수는 실패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까지 받았구나. 많은 초대교인, 초대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여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죽은 나사로를 친히 살려주셨듯이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해줍니다. 바울의 해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바울의 해석이에요. 한마디로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야 하는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저주를 친히 받으심으로 우리는 저주로부터 속량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느냐? 나무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느냐? 그것은 저주받은 것이 아니다. 바로 저주를 받은 대상은 우리들이지만 그분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심으로 우리들은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 속량되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표적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렇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이 항상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대속의 은혜. 그러기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믿음이 식어지기 쉬운 요즘에 우리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보면서 다시금 나의 허물과 죄를 사하고자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코자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감동이 오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나사로만을 살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다니까요. 죽은 나사로는요. 죽은 김도경이에요. 죽은 김도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보면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구나.
내가 무덤 가운데 있는데 이미 썩어서 진동하는 냄새나는 인생인데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살리셨구나. 그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대속의 은혜를 꼭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두어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에게 시련이 온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에도 고난이 찾아올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 등에서 개종한 신자들 가운데서는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니 더 힘들어졌느냐,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오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여기면서 말하면서 다시금 예전 종교로 돌아가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봐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뭐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새가족부 전체를 담당을 했거든요. 1년에 새가족에 1,500명씩 등록을 합니다. 대단하죠. 1,500명. 그걸 담당을 했어요. 여러분 다 일일이 다 그분들 만나야 돼. 주일날, 뭐 토요일날 시간을 내서 교구에 여러분 넘기기 전에, 배치하기 전에 면담을 하는데 뭐 다른 종교에서 오신 분들 많죠. 무교에서 오신 분도 많고 또 부산 지역의 특성상 불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 왔다가 나중에 또 안 보여. 그러면 교구 목사님들에게 여쭤보면 그렇게 열심히 했다가 일이 생기니까 다시금 절로 돌아갔다. 예? 교회 다니면 행복해진 일만 생겨야 되는데 아우 종교를 이렇게 바꿨더니 안 된다. 다시금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면 좋죠. 그럼 여러분 다 믿겠죠. 세상 사람들이 불교 믿을 사람이 어딨어. 예수만 믿으면 고난이 없다. 예수만 믿으면 코로나에도 안 걸린다. 여러분 그러면요 교회가 미어 터질 거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 안 하시죠. 예수를 믿으면요 실제 예수를 믿지 않아도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야 될 고난까지도 겪어요. 더 고난이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행복하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이 고난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신자인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신자에게 여러분 시련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신자라면 당연히 예수님을 찾겠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었음을 알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병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관점이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을 하나님의 영광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여러분, 실제 살아가는 누군가가 중병을 앓고 힘들어한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중병을 앓고 있어요. 오늘 내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병에서 여러분 해방되는 거죠. 병을 여러분 치료받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받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 또 아들의 영광, 즉 자신이 받을 영광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으로 피도 눈물도 없는 이기적인 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남의 아픔을 통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만 하는 그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처럼 보여요. 실제 그렇잖아요. 병을 고쳐주셔야죠. 좀 아파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운운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미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이타적인 분이시지. 결코 이기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는, 즉 이기적인 분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오늘 보면 40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처음 시작할 때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왔죠. 거의 맞춰질 쯤에 40절에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요. 성경 구조가. 그러기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즉 처음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실제 나사로의 죽음을 보게 된 상황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줄기차게 말하고 있죠. 바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는 오로지 자신의 능력만으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1절 42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표적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일어나게 되었음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고쳐주셨다? 누구에게 여러분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가 친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이 표적을 베풀어 주셨음을 드러내사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때 그것이 바로 진짜 영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이 말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은 다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야. 조지 밀러가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 예수님과는 비교가 안 돼. 조지 밀러도 기도 응답 받지 못할 때가 있겠지만 예수님은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엿볼 수가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항상 자신의 욕심과 생각과 뜻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욕심과 야망과 생각과 뜻이 아니라 기도하실 때마다 누구의 뜻을 구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응답해 주셨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는 설령 어떤 문제를 만나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말은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많은 신자들이 살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살펴본 표적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 모두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권속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이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일어날 일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장차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의 일이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예수님의 질문, 즉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부활을 내가 믿느냐라는 우리 주님의 질문. 이 질문에 마르다는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27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자, 이런 마르다의 답변만 놓고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는 분 같아요. 100점짜리 신앙 고백이죠. 100점짜리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했습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인 굴을 막고 있는 돌을 가리키며 이 돌을 치우라고 했을 때 마르다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건 말은 뭐예요? 이렇게 말한 마르다 이중은 뭡니까? 이미 나사로는 죽었기에 오라비인 나사로는 안타깝게도 죽었기에 현재 살아날 수는 없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 고백은 잘 해놓고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마르다가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못 고칩니다. 예수님. 지금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지금 부활시킬 수는 없고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이제 부활의 때가 되면 그때는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건 여러분 미래에 일어난 일이죠. 미래의 부활만을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마르다는. 우리가 여러분 보통 생각하는 게 부활하면요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해. 왜? 지금 살아있으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한다.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한다. 그것만을 떠올려요. 한마디로 마르다가 100점짜리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은 미래에 대한 부활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말하지 않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현재 부활이에요. 예수님은 미래의 부활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부활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즉 우리가 믿는 거. 살아서 믿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생전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즉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것은 죽은 후에 일어난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서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따라서 부활이 단순히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현재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부각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나사로도 병들어 결국 죽었어요. 따라서 우리에게도 삶 속에서 이런 일들이 수없이 닥칠 수가 있겠죠. 삶을 살면서. 즉 우리가 주님께 사랑을 받아도 죄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살아내는 게 참 힘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즉 돈으로도 인맥으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무엇이든지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돌을 치우러 가시면 살렸어. 여러분 이건 뭐예요? 부활이 미래에만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살린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즉시 살리셨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부활을 그리스도께서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부활은 먼 장래에 일어날 일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도 주셨고 앞으로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불신자들이 왜 불쌍한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들이 불쌍한 거예요. 저는 불쌍하게 봅니다. 우리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거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거든. 코로나가 아무리 여러분들 막 이렇게 창궐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아도 죽음을 다 두려워해요. 벌벌벌거려요. 암에만 걸리면 다 시무룩해져 있어요. 돈이 몇 배복이 있어도, 몇 천억이 있어도. 우리는 돈이 없어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 이 부활신앙 때문에. 더욱이 그분을 믿는 자는 이 선물을 어느 누구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말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가운데 행여나 현재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부활신앙을 꼭 붙들고 살아감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살하지 마세요. 진짜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부활신앙을 알면요 자살해서는 안 돼요. 생을 스스로 끊어서는 안 돼. 살아보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았다니까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신앙은 단순히 미래에 벌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러니까 도전해보세요. 다시금 일어나보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부활신앙을 살아가는 자들은요 박습니다. 긍정적입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부활신앙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형편 속에서도 넉넉하게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현재 천국을 누리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말이죠.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내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